충남 보령시 내왕동 왕대산에 있는 왕대사. 돌로 성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석축 위에 자리를 잡아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주변의 풍광이 한눈에 보입니다. 왕대사 마애불은 왕대사의 서쪽 화강암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로 멀리서 보면 불상인지 알아보기 힘들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어 흔적이 많이 사라졌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불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왕대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순왕이 잠시 머물렀다 하여 그리 불렸는데 국가 기능을 상실한 통일신라 말기는 900제의 견원이 호시탐탐 경주를 넘보는 시기였고 급기야는 포석정에서 놀고 있는 경혜왕을 시해하고 꼭두가시 왕을 앉혔는데 그가 바로 56대 마지막 왕 경순왕이었습니다. 신라를 왕건에게 바친 것에 대해 원망해온 자신의 아들 마이태자가 금강산으로 가출하자 경순왕은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망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르게 세상을 꿈꿔왔던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마의 석보를 새겨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자신의 아들 마이태자는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그의 이런 수많은 괴로움과 번뇌가 들끓었던 것이 바로 여기 왕대사입니다.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